세월이 무상하네요. 벌써 62년. 아직도 부족하죠. 항상 무대 올라갈 때마다 지금도 긴장하고 좀 잘해야 할 텐데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이런 예술인 것 같아요. 하면 할수록 더 어렵고. 떴다 보아라 어제 비가 내 나이를 맞춰보라면 거의가 60 중반 60대 초반까지도 봐요. 근데 사실은 그건 좀 너무했고 좀 속이 없고요. 많이 웃는 편이고 또 걸음을 걸어도 빨리 걷는 우리 제자들은 더 빠르고 뭐 무대에서 이제 나와서 분향실에서 옷을 갈아입어도 내가 제일 먼저 갈아입고 입을 때도 제일 먼저 입고 하다다다 하고 가자 그러면 5분만 늦춰주세요 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 열정 이런 것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늙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좋아라고 반갑구나 저제비야. 진도하면은 밤에 가로등들이 없을 때 달이 괜히 형적 밝아요. 운동장에 가서 강강술래하고 진도하리랑 하고 했던 그런 기억. 그리고 그 지금은 모세의 그 바다라고 그러는데 조금 때가 좀 물 쓰고 나면은 거가 이렇게 길이 딱 생기잖아요. 그럼 거 가서 반지락 캐고 이제 그런 것들. 소리는 정말 자기 정성을 다 들여서 온 몸에서 목젖, 목, 머리, 가슴, 다리, 배, 온 몸으로 다 하는 게 소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천둥소리 이런 것을 소리라고 하잖아요. 대자연의 소리를 소리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면 쉽죠. 근데 참 소리의 길이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죠. 너무너무 어렵죠. 어려워서 좀 머리가 아둔하고 둔해야 이거 하지 영리한 사람 딴 걸로 가, 딴 데로 가버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걸 파고들수록 어렵고 할수록 어렵고 더 잘해야 되고 그러니까는 정말 관객들에게 어떤 심금을 울리고 웃음을 주고 울음을 주고 같이 놀래고 이런 것을 하려면은 어렵죠 사실은. 쑥대머리 귀신 영영 경박국방어 잔자리여 생각 난 것인 뿐이라 포고지고 포고지고 선생님 소리는 중고째는 조금 들어가고 동편째, 소편째가 많이 이렇게 섞여져 있어요. 이렇게 그 이면에 따라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도령은 좀 동편째로 경두름을 쪄서 한다든지 춘향이가 하는 이별가라든지 그런 데는 슬프게 한다든지 이렇게 아주 징계면으로 이렇게 해서 선생님 소리는 아주 요점만 좋은 것만 딱 따서 있기 때문에 선생님 만영째는 다 듣기 좋다 이렇게 평을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뭐 갈까보다 춘향이가 임 그리는 그런 대목이라든지 옥중과 그 옥방 형상 살펴보니 이렇게 그런 대목이라든지 정말 하면서도 소름이 쫙쫙 끼치고 가르치면서도 정말 너무 좋은 소리다. 그래서 춘향전 하다 보면 다른 소리 하기 싫어요 사실은. 갈까보다 갈까 보네 임을 따라서 갈까 보다 천리라도 따라 가고 말기라 그도 따라 다른 가지. 정말 만정 선생님하고는
그 스승과 제자 사이를 넘어서서도 굉장히 깊은 인연을 맺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74년도에 목포 공연 오셔가지고 목포 중앙극장에서 이렇게 공연하시는데 선생님이 그 감기가 많이 들어가지고 여기 춘향이가 여자오고 돼 아이고 마우지 말고 그것까지 하시더니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러고 인사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보니까 걸음도 잘 못 걸으세요. 극장 곁에가 우리 집이었어요. 그래서 가까워요. 모시고 와서 따순 그냥 언돌방에다가 누워 계시라고 시장 가서 세발낙지 잘 자는 거 사다가 막 다져서 마늘 넣고 참기름 넣고 깨소금 넣고 그래갖고 선생님 이렇게 다 다져서 이렇게 그냥 숟가락으로 한 대 잡수고 이렇게 마시더니 좀 주무셨어요. 한 시간 온돌방에서. 그러고는 이제 좀 괜찮으시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좀 좋아하셔서 그래갖고 그때 이제 그 소리한 사람이 신영이가 목포에 있다는 거 알아요. 선생님이 그때 국악원에 내가 선생으로 있을 때예요. 24살 때니까 그때 이제 말씀이 예, 지방에서 제자들 가르치는 것도 좋지만 중앙에서 좀 커볼 생각 없는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유 목포 뜨면 죽을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 뭐 유년 시절을 보냈고 꿈이 많았던 고장이고 그래서 아,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럼 내년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정리 싹 하면서 3월 1일 날 무조건 올라왔죠. 서울로 75년도 3월 1일 날 그래가지고 선생님 집으로 들어가서 선생님 댁 방에서 같이 자면서 이제 1년 넘도록 하다가 또 선생님 밑에 방에서 또 한 몇 개월 살다가 그리고 이제 제가 독립해서 나왔죠. 정말 가족같이 지내셨던. 아, 그러면요. 어머니하고 똑같죠. 엄마하고. 지금은 진짜 여러 제자들 많이 배출하셨습니다만은. 네, 많이 저는 큰 제자들이 잘하는 제자들이 참 많아요. 제가 욕심이 많아요. 어디서 누가 있다 하더라 그러면 그 제자 찾아가요, 제가. 그리고 데리고 오죠. 그리고 우리 집에서 같이 기거하면서 먹이고 또 같이 공부시키고. 예. 그때 선생님께서 그 제자로 계실 때 그 만정 선생님께서 꽤 무서우셨을 것 같아요. 가르치실 때 어떠셨어요? 그 남자 선생님은 덜만 무서운데요. 이성간에는 동성은 어떻게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아, 너무 무서워요. 무섭게 안 하시는데도 무서워요. 더 어렵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선생님은 그 고고한 정신, 그리고 격 있는 그런 예술인이 되라고 항상 그러세요. 적용이용 삼사오경이 파그그로 시간제 그 드는 지라 많은 공연들을 해오셨을 텐데요. 그래도 정말 이 공연 잊을 수 없다. 독일 칼스루에라는 데를 갔는데 89년도에 10번 이렇게 박수를 기립박수를 받고 그리고 이제 다과 파티 하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가사도 없는데 음이 여기 음하고 틀리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런 말을 해요. 한 사람이 나와서 다 한다 그거예요. 메조, 테너, 바리톤, 소프라노 까지 다 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음악이 이 세상에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느냐. 참 기가 막힌 음악이다 그렇게 평을 하더라고요. 감명 깊었던 게 그 소리, 그 얘기, 그리고 그 좋아하는 그 모습 제일 안 잊혀져요. 육자배기 흥타는 그 굉장히 좋은 예술이거든요. 근데 소리 잘한다 해서 육자배기 흥타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육자배기 흥타령이 원조가 없어지고 자꾸 변조돼요. 그래서 그것이 아까워서 남도 민요 보존을 하나 만들었어요. 97년도부터 공연하기 시작해갖고 연중행사로 하고 있어요. 사실 힘들죠. 그러니까 그것이 열정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어떤 분들은 나보고 열정이 심하다고 그러는데 열정 없이는 국악을 예술을 할 수가 없어요. 열정이 없어. 그럼 잠자야지 맨날. 잠자고 가서 할 때만 가서 공연해주라면서 해야죠. 그러지 말고
내가 만들어서 찾아가고, 그리고 이제 지금도 그 꿈을 아직 못 버렸어요. 꿈이 있다면 쫙 강원도 끝서부터 쫙 해남 진도 끝에까지 아주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일해주고 밥도 먹고 소리하고 우리 제자들하고 큰 버스 하나 버스 빌려가지고 전세 내가지고 한 두 달이고 석 달이고 하고 싶은데 그냥 아이고 그 꿈 안 이루어지면 그냥 내가 가서 자선 공연하자 그래갖고 한 7, 8년 전에 시작한 게 교도소를 다니자 그래갖고 대한민국에 47개가 있어요. 구치소, 교도소가. 근데 재수자들을 위해서 30군데를 지금 다녔어요. 한 몇 군데는 안 간 데가 있는데 기회가 된다면 또 다닐라고 그래요. 그 재수자분들 소리 들으시면 어떤 반응 들으세요? 처음에는 딱 경직되고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좀 풀어져요. 한 20, 30분 지나면 풀어져갖고 다 얼굴이 밝게 이제 그게 이제 행복이에요. 저의 행복. 그 사람들의 행복. 그리고 나오면은 손 흔들고 박수 치고 그게 이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자연스럽게 하게 됐는데 3학년 때예요. 동창 아버지가 소리를 배우고 있더라고요. 밖에서 이렇게 듣고 있는데 저렇게 소리를 못 할까. 우리 아버지가 몇 번을 가르치는데도 그 목이 안 되고 어째 저렇게 멍청할까. 그러다가 물을 팍 채워 들어갔어요. 그래 내가 그것도 못해요. 그러니까는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래서 내가 했거든요. 그때는 떼꼬챙이 같은 목으로 그냥 했더니 아버지는 고개 숙이시고 그 아저씨는 한번 더 해봐라 그래서 한번 더 했더니 너 언제 배웠냐 그랬게 난 밖에서 배웠거든 그랬더니 너 나보다 더 잘한다. 그때부터 이제 아버지가 절대 못 배우게 하더라고요. 소리를 그때 여자가 많이 안 할 때예요. 소리하면 이 길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텐데 못하게 했는데 어머님이 설득을 해가지고 이제 11살, 12살 먹었을 때 목포로 나온 거죠. 저 때문에. 반대하셨던 마음을 접으셨던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소리를 일취월장 하니까 하늘처럼 따지하고 가물이라면 누루왕하고 그냥 소리 한 번 하면 딱딱딱 해버리니까 아 너는 타고났구나. 그런 데가 어머니가 또 옆에서 자꾸 설득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꺾이셨는데 나중에는 친구들한테 이제 자랑시키려고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소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싫더라고요. 그랬는데 16세 가장 역할을 하셨다고요. 우리 언니 이름이 금한데 금한에 불러요. 우리 엄마를 불러요. 그러면 예 그러면 저기 영희하고 겸상해 주소에 아들들이 있는데도 그때 아들들을 선호하는 시대예요. 영희하고 겸상해 주소 할 정도로. 그럼 우리 오빠가 왜 아들들 놔두고 딸하고 저랑 그래갖고 고등학교 때 술 먹고 유달산으로 죽으러 간다고 그래서 우리 형부가 얻고 내려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뻐하셨는데 16살 때 이제 우리 아버지가 술을 많이는 안 잡수는데 애주하시는 분이에요. 간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뭐 오빠 고등학교 다녀, 엄마도 아프셔, 동생 학교 다녀. 어차피 소리 배웠으니까 이제 돈 버는 일선에 나서서 공부는 꾸준히 하면서 그때는 선생님들이 정착할 데가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지방으로 한 번씩 돌아요. 선생님들이 고가원에다 모셔놓고 이제 1년 또 6개월 아니 2년 이렇게 선생님 돌아가면서 배운 게 시작한 게 선생님을 많이 갈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이제 벌어야 되니까 잔치집 가서 소리해주고 돈 받아서 여기 살리고 또 목포 KBS 한 10년 이렇게 전속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녹음 노러 다니고 그 어려웠던 그런 시절이 있어도 한 번도 눈물을 흘리거나 아이고 슬프다 그래 본 적은 없어요. 당연하게 저는 생각했어요. 길에 가다가 그 코너 시간만 되면 들어가서 가게 들어가서 보고 갈 정도로 인기가 좋았죠. 이제 소리할 때 아니 대목이 나오면 완전 연극으로 해버리죠. 저는
그러니까 관객들이 딱 따라오는 거예요. 60년 하다 보니까 죽었다 다시 태어나도 내가 소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소원이 있다면 무대에서 소리하다 쓰러져서 죽었으면 좋겠다. 건강하게 있다가. 그것이 나의 마지막 소원이에요.